안녕하십니까. 낭만정원사 킴입니다. 오늘은 목향장미, 흔히 넝쿨장미라고도 불리는 장미의 가을철 관리 및 가지치기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잘 관리해 주시면 내년 봄 장미의 아름다운 수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목향장미의 개화 시기는 지역과 품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5월에서 8월 사이에 절정을 이룹니다. 특히 5월은 장미가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시기입니다. 이때의 장미는 여왕의 꽃이라는 별명이 잘 어울릴 정도로 풍성하고 우아한 자태를 뽐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2월 겨울이 끝나가는 시점에 장미 전용 비료나 유기질 대비 유박 비료를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5월 장미꽃 시즌에도 활기차고 건강하고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비결이 됩니다. 또한 장미는 물을 매우 좋아하는 식물이므로 건조한 시기에는 특히 신경을 써서 물을 공급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뭄이 생기면 꽃이 제대로 피지 않거나 금방 시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한 물 공급은 뿌리 부패를 유발할 수 있으니 장미의 상태에 맞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장미를 키우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가을철 관리 방법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병충해 관리는 장미 재배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목향장미는 흑반병, 흰가루병, 진디불, 나방애벌레 등 여러 병충해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살균제와 살충제 방제 작업이 필요합니다. 장미는 추운 겨울을 보내고 나면 3월쯤 새싹이 돋기 시작하며 기온이 점차 오르면 꽃눈과 새순이 자라면서 앙상했던 가지들을 빽빽하게 덮어주게 됩니다. 5월이 되면 장미는 정원을 환하게 밝히는 절정의 아름다움을 선사하죠. 그러나 6월이 되면 장미는 점차 시들어가며 다음 해를 위한 성장에 들어갑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면 성장을 좋아하는 넝쿨 장미는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제멋대로 자란 가지들을 정리해 주어야 정원이 깔끔하게 유지됩니다. 가을인 10월 찬 바람이 부는 10월에도 화려하진 않지만 소소하게 어느 정도 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가지치기를 해주면 다음 해에는 더 건강하고 꽃눈이 많은 장미를 볼 수 있습니다. 가지치기 방법은 주로 위로 뻗은 새순 가지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깔끔한 수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목향장미의 큰 줄기에는 수많은 잔가지들이 자라나는데 실제로 꽃이 피는 곳은 큰 줄기가 아니라 바로 이 잔가지들입니다. 따라서 가지치기를 할 때 큰 줄기에서 뻗어나온 잔가지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되 꽃눈을 품고 있는 중요한 잔가지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 잔가지들이 바로 다음 해에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할 때 20에서 30cm 정도의 길이를 남겨둔 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꽃이 없어도 장미가 병충해에 시달리지 않도록 관리하고 충분한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해주면 내년에는 이 잔가지들에서 더욱 풍성하고 화려한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철저한 관리와 세심한 손질이 내년 화려한 개화를 위한 필수 준비 단계입니다. 요약하자면 가을철 장미 관리는 한 해의 노력을 마무리하고 내년 봄에 더 아름답고 건강한 꽃을 피울 준비를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가지치기를 통해 장미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고 보다 강한 가지로 다시 태어나며 봄이 오면 한층 더 화려하고 풍성한 꽃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정성과 관심이 장미를 더 빛나게 만듭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정원이 더 아름답게 가꿔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